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2강, 신라의 성립과 발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는 거라 프린트는 마찬가지로 13페이지고요. 교과서도 48에서 49페이지와 56에서 5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신라의 특징은 가장 느린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했죠.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는 것도 가장 느리고, 전성기도 가장 느리고, 거북이 같은 나라라고 했어요. 그럼 신라가 이렇게 거북이처럼 느린 출발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쵸. 첫 번째, 신라의 위치가 경상도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어느 나라와 직접적 교역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중국이랑 직접적 교역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가 힘들다?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건국 집단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국가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기다가 누가 계속 괴롭히고 있다? 가야와 왜가 괴롭히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장 늘었다라 그랬어요. 그럼 신라가 이 연맹왕국의 틀을 벗어 던지고 본격적으로 발전했던 게 언제부터죠? 그쵸. 내물마립간 때부터죠. 어떤 일을 계기로? 가야와 외 침입이라고 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했었죠. 누구의 도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 그 신라가 어떤 발전을 했죠, 이때? 고구려의 도움으로? 그치. 왕위가 김씨에게만 세습이 되고, 김씨의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고요. 왕의 칭호가 뭘로 바뀌어요?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고구려를 통해서 선진 문화를 간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신라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왕 배웠죠? 지증왕, 법흥왕 배웠죠. 지증왕의 업적, 순장 금지, 우경을 통한 농업 생산량 증가, 그리고 지방 체제 정비, 관리 파견,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우산국, 울릉도를 정복을 했고, 나라 이름을 신라로 딱 정해놓고, 이제 마립간에서 뭐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으로 썼죠. 자, 그 다음 법흥왕 뭐 있었죠, 여러분들? 법흥왕은 여러분들 병부를 설치해서 군사권을 장악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 장악한 군사력을 토대로, 군사권을 토대로 국가에 뭘 발표해요? 통일된 법인 율령을 반포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독립적으로 있던 군장들이 왕의 밑으로 이제 포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중앙의 관리와 귀족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지배층을 또 구분할 필요가 있었죠. 워낙 집단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지배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신분제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뭐였죠? 뼈의 등급에 따라서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골품제였죠. 그죠? 신분, 능력과 신분 중에 뭘 중시하는? 철저하게 신분을 중시하는 차별적인 신분 제도였죠. 여러분들 골품제, 일상생활까지도 다 규정을 했던. 그리고 이제 국가에 뭘 공인합니까? 수용이 아니었죠. 공인이었죠. 뭐? 그렇죠. 불교를 공인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들어온 건 한참 전에 들어왔는데 공인을 이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법흥왕의 법자가 뜻이 뭐냐면 율령과 불법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통일된 법인 율령과 불교를 이제 불교에 통용되는 불법, 율령과 불법, 이 두 가지를 다 흥하게 한 왕이다. 라고 법흥왕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여세를 보라 법흥왕이 또 뭐도 했죠, 여러분들? 어디를 정복했죠? 예, 신라를 괴롭혔던 금관가야를 정복을 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신라가 느리기 시작했지만 체제를 탄탄하게 다졌죠. 그죠? 이렇게 탄탄하게 다진 토대 위에서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6세기 빛나는 전성기를 이룩한 진흥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신라의 전성기. 우리가 배울 신라의 마지막 왕. 바로 진흥왕입니다. 이름 그대로 국가를 진흥했다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 진흥왕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진흥왕은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무엇보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뭐가 필요하다?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인재를 언제부터 길러야 되느냐?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국가가 체계적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큰 성인들을 재교육하는 것보다 이미 어린애들부터 걔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서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키우는 게 진정한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그 근본적인 그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진흥왕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어릴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정비하느냐? 예전에 KBS에서 드라마로 됐어요. 화랑이란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막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꽃미남 배우들이라고 하는 배우들은 총 출동했던 드라마였죠. 뭐 이민호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화랑도라고 하는 그 제도를 진흥왕이 개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화랑도를 개편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화랑도라고 하는 제도는 이미 신라에 예전부터 존재해 왔던 제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화랑도라고 하는 게 원래 신라에 있었던 원시 청소년 집단이에요. 이걸 이제 진흥왕이 어떻게 한 거야? 그 전까지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들었던 자연적인 조직이었다면은 이걸 이제 아예 국가의 조직으로 바꾼 겁니다. 진흥왕이. 그 전부터 존재해오던 화랑도라고 하는 이 원시 청소년 집단을 진흥왕이 국가적인 조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화랑도라고 하는 게 어떤 집단이길래, 이게 뭐 어떤 장점이 있는 집단이길래 국가가 나서가지고 국가 조직으로 개편을 했느냐. 화랑도는 여러분 줄임말입니다. 뭐랑 뭐의 집합체냐? 바로 화랑과 낭도. 화랑과 낭도가 함께 모여있는 집단을 화랑도라 그래요. 화랑, 낭도 해서 화랑도입니다. 자, 그럼 화랑은 누구냐? 화랑은 오직 진골 귀족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화랑의 뜻이 뭐냐면요. 화, 꽃화자예요. 랑은 사내. 그러니까 꽃처럼 아름다운 남자를 뜻하는 게 화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로 치면 꽃미남 아이돌 있죠? 그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화랑, 꽃미남. 그러니까 정말 그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섹시하고 진짜 그 누가 봐도 확 멋있는 그런 꽃미남 아이돌이 딱 있는 거야. 그럼 걔가 딱 화랑이야. 예를 들어 오늘로 치면은 뭐 박보검 화랑, 뭐 이민호 화랑, 박세로이? 얼마 전에 있었던 박세로이 화랑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꽃미남 아이돌을 추종하는 팬클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팬클럽이 낭도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꽃돌이 화랑을 중심으로 그 화랑을 추종하고 따르는 팬클럽, 나머지 팬클럽들이 낭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화랑과 다수의 낭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만드는 게 바로 화랑도예요. 그러니까 화랑도는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야. 박보검 화랑, 박세로이 화랑, 뭐 이민호 화랑, 이렇게 여러 개의 화랑 집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골 꽃돌이 화랑을 따르는 팬클럽은, 이 팬클럽인 낭도는 누구로 구성이 되느냐? 육두품부터 평민까지. 놀랍게도 평민까지도 낭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꽃미남 아이돌이니까 낭도는 여자겠네 생각하겠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랑도 남자, 낭도도 남자예요. 약간 브로맨스 같은 거 생각하시는데, 브로맨스, BL이라고 그러죠, 약간. 그럼 얘네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느냐? 진짜 그래요. 함께 먹고 자고 씻고 사냥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팀을 만들어서 사냥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함께 부대끼면서 어울리면은 당연히 서로 간에 그 끈끈한 브로맨스, 단결력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냐? 이 화랑도 안에서는 하나의 형제야, 서로. 서로 간에 막 신분 따지고 막 괴롭히거나 하지 않아. 정말 한 형제입니다, 그 화랑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골품제의 엄격한 신라 사회가 이때만큼은, 이 화랑도 안에서만큼은 진골과 육두품 평민이 하나가 되어서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화합. 신분화합의 특징도 있고요. 또 단결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죠? 단결이 늘고 그 속에서 갈등은 알아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골품제라고 하는 그 철저한 차별적인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던 신라가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던 비결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진골과 육두품 평민들이 화랑도라는 이름 아래 어울렸기 때문에 가능해. 그리고 여러분, 이 화랑도 애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성장하잖아요. 얘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성인, 청소년과 성인이 되잖아? 다 어디 나가냐? 다 전쟁에 나갑니다. 그 화랑을 중심으로 얘네가 전쟁터에 뛰어들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라의 유명한 위인? 다 화랑 출신이야. 김유신? 대표적인 화랑이에요. 김춘추도 화랑이에요. 진흥왕도 어릴 때 화랑이었어, 본인이. 화랑 생활을 경험하고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랑도라고 하는 집단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을 길러내고 얘들이 한마음으로 전쟁터에 뛰어들자.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하겠죠. 그죠? 팀워크가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뛰어난 인재들을 길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랑도라고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릴 적부터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도 양성할 수 있고요. 신분의 갈등을 줄이고 국가를, 신분 간의 갈등을 줄이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국가 통합의 그런 역할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랑도를 통해서 인재를 길러낸 진흥왕.
이제 본격적인 외부 확장을 시작합니다. 자, 진흥왕이 여러분 어디를 차지했었죠? 백제 공부할 때 배웠죠? 어디? 그쵸. 고구려 5세기 때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통해서 한강을 딱 차지했잖아요. 죽은 고구려를 딱 박아놓고 그 한강을 다시 빼앗아왔죠. 한강 점령. 당시 고구려는 그 귀족들 간의 내분으로 정신이 없었다 그랬죠. 근데 이 한강을 혼자 점령한 게 아니라 그랬죠. 아무리 그래도 고구려는 고구려야. 누구랑 함께 점령했었죠, 여러분들? 위드, 뭐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 백제와 함께. 당시 백제 왕이 누구? 성왕이었죠. 백제의 부흥을 꿈꾸었던 성왕.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누었죠, 한강을? 같이 싸워서 같이 점령했으니까 공평하게 나눠야겠죠? 자, 한강 상류는 누가 가지고? 신라가 가지고. 한강 하류는 누가 가지기로 했죠? 백제가 가지기로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진흥왕은 진지한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신라가 거북이로 시작했던 이유, 왜 계속 신라는 느렸죠? 결정적 이유, 신라의 위치가 어디? 경상도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다. 어디랑 직접적 교역이 불가능하다? 중국과 직접적 교역이 불가능해서 헌진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느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그동안 신라는 여러분들, 동맹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헌진문물을 받아들였어. 예전에 누구한테? 고구려의 관계, 신라를 위기에서 구해준 적 있잖아. 그 한동안 신라가 고구려에게 이제 붙어 있었잖아요. 그때는 누구를 통해서? 고구려를 통해서. 근데 그 광개토대왕이 구해준 건 고맙지만 너무 간섭이 심하니까 그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려고 고구려와 손절하고 누구랑 동맹을 맺었죠? 백제랑 동맹을 맺어서 나주 동맹이 지금 100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나주 동맹 맺고 나서 누구를 통해서? 백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흥왕이 생각하게 우리 신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른 동맹국에게 빌붙어서 동맹국을 통해서나 겨우겨우 이렇게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 나라 신라에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신라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중국과 직접적인 교역망을 뚫어서 중국으로부터 직접 선진 문화를 다이렉트로 직통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직통으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어디밖에 없어요, 지금? 백제가 가져간 한강 하류 지방밖에 없죠. 하류, 여러분 이거 하류가 어딘지 알죠? 이 내륙 지방이 상류고 바다로 통하는 게 하류예요, 여러분들. 바다로 통하는 거 하류. 여길 지금 백제가 가져간 거잖아. 그러니까 진흥왕은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동맹국과의 을이냐? 국가의 발전이냐를 놓고 뭘 택한 겁니까? 국가의 발전. 내가 욕먹더라도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해서 어떻게 했죠? 통수 치고서 한강 하류를 백제로부터 빼앗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0년 동안 이어져 오던 나제 동맹이 와장창창창 깨어지게 되죠. 자, 성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복수를 위해 머리를 켰죠, 성왕이. 네. 관산성 전투 기억나시죠? 관산성 전투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여러분 백제는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야. 여러분 근초고왕 때부터 백제의 영원한 친구, 백제의 친구가 있었죠. 누구? 백제가 칠지도까지 선물한 나라? 일본. 이때 성왕은 일본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끌어들였냐? 가야도 끌어들여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가야는 누굴 말할까요? 금강가야? 아니에요. 금강가야는 이미 어떻게 했죠? 그렇죠. 법흥왕 때 금강가야를 멸망했어. 여기서 말하는 가야는 대가야예요. 대가야. 아니 선생님, 분명히 법흥왕이 금강가야를 멸망시킬 때 대가야는 신라랑 결혼동맹을 맺은 사이였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결혼동맹까지 맺은 대가야가 신라고 백제편에 붙어요? 대가야도 깨달은 거야, 뒤늦게. 아, 금강가야 다음은 누구구나, 우리 차례구나 라고 해서 당시 대가야는 신라가 강해지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거든. 성왕이 그걸 알고서 꼬드긴 거야. 다음은 니네 차례다. 너네 신라한테 당할 거냐? 차라리 우리랑 이번 기회에 신라를 멸망시키자 라고 해서 성왕이 일본과 대가야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백제 외 대가야 연합군과 누가? 신라가 격돌했던 이 관산선 전투. 근데 승자는 누구였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라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이 연합군은 참패합니다. 백제 성왕은 머리가 잘려서 신라 왕궁 계단에 묻혀버리고요. 외와 과야 연합군도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럼 이 위기에 빠졌던 신라를 구원한 구원투수가 누구였냐? 당시 여러분 법흥왕 때 신라가 그
금관가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 법흥왕 때 이제 신라에 병합된 금관가야, 당시에 항복했던 금관가야의 왕족 김무력이란 장군이 이때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그때 말이죠, 백제가 패배한 이유가 성왕이 아들 만나러 호위병 30명 데리고 오다가 걸려가지고 목 잘려 죽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망한 거잖아. 그 성왕을 붙잡은 게 바로 신라에 항복한 금관가야 왕족 김무력이었어요. 금관가야의 출신들이 신라를 승리를 이끈 거야. 더 놀라운 건 김무력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끈 김유신이에요. 그러니까 금관가야 애들이 큰 역할을 한 거죠. 아무튼 이때 이제 신라가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신라는 어디를 독차지합니까? 한강을 오롯이 독차지하게 되죠. 자, 이 한강이 신라에 가지고 온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신라 눈치 안 보고 다른 나라에 빌붙지 않고 누구랑 다이렉트로 교류 가능하죠? 그쵸,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이렉트로 중국과 직접적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선진 문화를 마음껏 수용하게 되죠. 당시 이제 신라가 이 한강을 차지하고 이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든 성이 바로 당항성이라는 성이에요. 당시 중국에 당나라가 있었거든? 그 당나라로 향해 가는 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항성을 통해서 선진 문물을 마음껏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 한강이라고 하는 데가 한반도에 딱 여기 허리잖아요. 가운데, 정가운데잖아. 여기를 신라가 딱 먹어치우면서 누구랑 누구의 교역을 끊어버렸냐? 고구려와 백제의 교역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가운데 라인, 허리 라인을 딱 장악함으로써. 그래서 그 고구려와 백제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연결고리를 끊었다. 한마디로 이 한강이라고 하는 게 군사적인 요충지인 거예요. 이제 신라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고구려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백제로 치고 내려갈 수도 있고 두 나라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또 막아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한강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넓은 평야지대예요. 서울 가보신 친구들은 알 겁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건지. 이 평야 넓은 평야 지방에서 농사가 당연히 잘 될 것이고 당연히 인구도 많이 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효과를 신라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0년의 동맹보다도 국가의 이익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결단을 내린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강을 차지한 다음에 이제 진흥왕은 복수의 칼날을 돌립니다. 누구에게 복수하느냐? 관상성 전투에서 여러분들 신라에게 칼끝을 겨눈 나라가 있었죠. 백제는 이미 왕의 목이 잘렸고 일본은 이제 바다 건너 섬나라니까 그렇다고 치고 누가 있죠? 대가야. 대가야를 가만둘 수 없죠. 그래서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금관가야는 누구에게 멸망했죠? 법흥왕에게. 대가야는 누구에게 멸망했죠? 진흥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그 북쪽으로 고구려 땅까지 나가서 고구려의 함경도 지방, 거기 또 평야 지방이 있거든요. 함흥평야까지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말만 드니까 감이 잘 나오죠? 신라가 얼마나 땅을 넓혔는가?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그 오른쪽 위에도 나와 있는 지도인데 6세기 때 진흥왕이 정복전쟁을 통해 넓힌 신라의 영토입니다. 자, 진흥왕 이전의 신라 영토는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진흥왕 때 여러분들 무려 거의 신라 땅이 두 배 넓어진 거죠. 한강을 독차지했고요. 대가야를 멸망시켰고요. 북쪽의 고구려의 함흥평야 지방까지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라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이쪽으로 좀 칠판을 또 돌아올게요. 자, 보셨다시피 여러분들 신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영토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근데 원래 여러분 진흥왕이 정복한 땅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 신라인들이 아니죠. 원래 고구려 사람, 가야 사람, 백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신라 안으로 끌어들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신라에게 정복당한 지역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나는 가야 사람인데? 난 백제인인데? 난 고구려인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진흥왕이 이제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야? 너희는 더 이상 백제, 가야, 고구려인이 아니야. 이제부터 너희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의 백성, 우리 신라인이야 라고 하나의 그 신라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이 정복지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겠죠. 그 하나의 그 신라라고 하는 국가의 테두리 안으로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진흥왕이 직접 유물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제부터 볼 건데 이런 진흥왕의 이런 정복 전쟁을 나타내주는 유물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단양적성비와 일단 쓰고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단양적성비와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어디에 뭘 만든 거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비석이 있어요. 단양적성비와 진흥왕 순수비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건 여러분들 명칭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비석이 어느 위치에 어떤 땅을 점령하고서 만들어졌는가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여기 제가 단양적성비와 진흥왕 순수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그 여러분 그 프린트 오른쪽 위에도 함께 나와 있는데 그게 좀 잘 비석만 잘 안 보여서 제가 비석만 따로 표시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신라가 백제와 연합을 해서 고구려로부터 뭘 점령했죠? 한강을 빼앗아 왔죠. 그죠? 그리고 한강 하류는 백제가 가져가고 한강 상류는 신라가 원래 가져갔었잖아. 원래 그렇게 해서 원래 이제 백제랑 연합하고 차지했던 한강 상류 지방 거기에 만든 비석이 바로 요거야. 단양 적성비. 자, 이 단양 적성비는 어디를 점령하고 만든 거라고요, 여러분들? 한강 상류. 한강 상류 지방, 한강 상류 지방을 점령하고서 만든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진흥왕이 백제를 배신하고 나제 동맹을 깨뜨리고 어디까지 차지했죠? 한강 하류 지방 차지했죠? 그 한강 하류 지방을 백제로부터 빼앗고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부터는 순수비라는 말이 붙는데 이게 뭐냐면 단양적성비는 진흥왕이 직접 가서 만든 게 아니야. 부하를 시켜서 부하 장군을 시켜가지고 한강 상류를 차지한 다음에 그 부하 장수가 이제부터 한강 상류는 우리 신라 거임? 하고 비석을 만든 거야. 새겨놓은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 다른 나라잖아. 그래서 순수비라는 게 뜻이 뭐냐면 왕이 직접 갔다는 거예요. 왕이 순수, 손수 직접 가서 비석을 새겼다. 그래서 진흥왕이 직접 한강 하류 지방으로 가서 이 비석을 새긴 겁니다. 이제부터 한강 하류 누구 땅? 백제가 아니라 우리 신라 땅. 여기 사는 사람들도 나의 백성들이라는 말을 왕이 직접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왕이 직접 왔다 그래서. 자, 그래서 아무튼 북한산 순수비는 어느 지방을 차지하고 한강 하류. 원래 이게 누구 땅이었는데? 백제 땅이었잖아. 백제가 가져간 건데 이거를 빼앗고 만든 그 비석이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자, 그리고 분노했던 성왕이 신라로 쳐들어가지고 관산성 전투 일으켰지만 그 침략을 물리쳤죠. 그리고 백제에게 붙었던 누구를 응징했죠? 대가야를 응징했죠. 그 대가야를 응징하고 만든 게 창녕 척경비인데 여러분 이 척경비에도 순수비라는 그 명칭이 생략되는데 정식 명칭은 창녕 척경 순수비예요. 근데 요즘에 줄여가지고 그냥 창녕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에 여러분들 뭐 창녕비라고 나와 있어도 같은 말입니다. 창녕비, 창녕척경비, 창녕척경순수비 같은 말이에요. 아무튼 이 창녕척경비는 어디를 점령하고 대가야를 정복하고 이제 여기도 우리 신라 땅이다 하고 왕이 직접 가서 비석을 새기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어루만진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갔죠, 여러분들? 진흥왕 고구려의 북쪽 함경도 지방까지 올라가서 만든 게 바로 여기 나오는 마운령 순수비와 황초령 순수비인데 이것도 줄임말로 마운령비, 황초령비라고 나오기도 해요. 북한산 순수비도 마찬가지야. 북한산비라고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 마운령 순수비와 황초령비 이거 두 개는 여러분 원래 여기 누구 땅이었어? 여기는 원래 고구려의 땅이었죠. 근데 여기를 이제 빼앗은 거지. 이 함흥평야 지방. 원래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이 함흥평야 지방을
진흥왕이 차지하고서 이제 여기도 우리 신라 땅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자 단양 적성비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부터 진흥왕이 본격적인 정복전쟁을 하게 되면서 만들었던 순수비가 어디야? 한강 하류를 빼앗고 만들었던 북한산 순수비, 그리고 대가해를 정복하고 만들었던 창령비, 그리고 고구려 땅을 정복하고 만들었던 마운령 순수비, 황초령 순수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양적성비를 제외하고 여기 나머지 얘들 북한산비, 창령비, 마운령비, 황초령비 얘들은 다 뭐예요? 이걸 네 개를 통틀어서 우리가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겁니다. 진흥왕이 직접 가서 만든 비석이다. 이해가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가죠? 단양적성비와 나머지 네 개 지방을 차지하고 만든 한강 하류, 대가야, 고구려 함흥평야를 차지하고 진흥왕이 직접 만든 게 진흥왕 순수비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도가 나오면은 뭐예요? 진흥왕의 정복전쟁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이제 여기 필기로 돌아와서 자, 이 단양적성비 어디라고요? 한강 상류지방. 진흥왕 순수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만들었던 북한산비, 대가해를 정복하고 만든 창령비, 고구려 함흥평야를 정복하고 만들었던 마운비, 황초령비. 자, 그럼 이거를 왕이 직접 가서 이렇게 비서까지 새긴 이유가 뭘까?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은 신라인이 아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지역, 그 새로운 지역의 민심을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너희도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해서 그 정복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안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진짜 한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얘네가 맨날 막 반란 일으키면 안 되잖아. 새로운 지역의 민심을 안정하고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복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영토를 넓혔다. 내가 신라를 두 배나 뻥튀기 시켰다. 라고 하는 본인의 업적에 대한 자뻑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 정말 하늘이 내린 왕이다. 이러면서.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본인의 위대한 업적을 단순히 비석에만 남기는 걸로 만족할 순 없겠죠? 그래서 진흥왕도 여러분들 뭘 만드냐? 전성기를 기념하는 역사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진흥왕 때 신라의 역사서가 편찬돼요. 여러분, 이거 비슷하죠? 백제도 역사서가 언제 만들어졌죠? 누구 때? 전성기 누리던 4세기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이 고흥이라고 하는 박사를 시켜서 석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만들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6세기 때 신라도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진흥왕이 역사책을 만들게 시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들진 않고요. 부하들을 시키는 거죠. 이때 만들어진 그 신라의 역사책을 국사라 그래요. 국사. 이때 역사책을 만든 사람이 거칠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거칠거칠한가 봐요. 거칠부가 진흥왕의 명령으로 신라의 역사책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의 업적에 대해 살펴봤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진흥왕 제일 먼저 뭘 개편했죠? 그렇죠. 원래 원시 청소년 집단이었던 뭐를?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죠. 화랑도는 누구와 누구의 집합? 화랑과 낭도의 집합. 그 진골 화랑을 따르는 육도품과 평민 낭도들의 집합체 화랑도. 이런 화랑도 어떤 효과가 있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팀워크를 길러서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신분 간의 갈등을 줌으로써 국가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게 하는 게 화랑도의 장점이었죠. 이런 화랑도로 인재를 기르고 어딜 차지했죠? 한강을 차지했죠. 백제와 함께 처음에는 한강 상류만 차지했지만 한강 하류까지 차지하고 관산성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어디까지 정복하죠? 대가야와 함흥평야까지 진출하죠. 이런 진흥왕의 위대한 정복의 업적을 나타내주는 유물이 바로 뭐?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만들었던 단양 적성비와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만들었던 진흥왕 순수비, 백제 땅 한강 하류에 만들었던 북한산비, 대가야를 정복하고 만든 창령비, 고구려 함흥평야를 정복하고 만든 마운령비와 황초령비 해서 단양적성비와 진흥왕 순수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를 끝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야와 삼국은 아니지만 가야와 삼국의 통치체제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